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뭐보다 중요하다? 생명보다 중요하다. 그 예수님은 살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해서 살았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부딪히면 뭐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로마서 8장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내 뜻 따라가면은 좋을 것 같지만 안 좋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 안 좋을 것 같지만 좋다 말이야. 그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를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첫째가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말이야. 모든 사람이. 에? 아멘. 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원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하나님 뜻이니라 그랬죠. 지금 오늘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예, 그래 이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오셔서 그걸 다 이뤄놓고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뜻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구별돼야 된다. 이거. 너희는 세상에서 구별돼야 돼. 세상에 속해 살면 안 돼. 세상 물결 따라 가면 안 돼. 우리는 세상을 거슬려서 살아야 돼. 아멘? 네. 그러니까 세상이 다 이쪽으로 가면 우리는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우리는 저쪽으로 가야 돼. 세상이 다 넓은 길로 가면 우리는 넓은 길로 가면 안 돼. 어디로 가야 돼요? 아이고 알기는 어떻게 이게 잘 아나 몰라. 그래 좁은 길로 가야 돼. 그것을 거룩.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함도 거룩이죠. 그렇지만 거룩이라는 말은 진정한 의미는 구별돼야 돼. 어디서부터? 세상에서부터 구별돼야 돼. 근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아주 이제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많이 보면, 하나 물어봅시다.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순종하는 성도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교인의 그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주 목사님 속 썩이는 교인이 있어요. 아주 속을 썩이는 교인. 그 다음에 목사님을 기쁘게 하는 교인이 있어요. 기쁘게 하는 교인. 그러니까 이제 속 썩이는 교인은 아주 이런 걸 이제 아주 좀 골통이라 그러잖아요. 아주 골치 아파요. 그런데 목사님을 기쁘게 하는 교인이 있어. 이런 순종. 이거를 지금 여러분은 표현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사람이라. 순종하는 사람. 그런데 진짜로 목사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썩이는 사람은 물론 아니고 기쁘게 하는 사람보다 더 목사님이 기뻐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에? 그 기도도 다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전도도 다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알 것 같아도 저렇게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가지만 분명히 아셔. 우리는 모른다. 그거 하나만 확실하게 알면 많이 아는 거예요. 모르고 아는 치를 자꾸 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장로님들은 가만히 좀 계셔. 장로님들은 몰라. 예, 네, 목회자가 아니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래. 그럼 목사님은 장로를 알아요? 또 그래. 네, 몰라. 잘 몰라. 그런데 왜 모르는데 서로 모르는데 그러면은 목사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냐? 요것 때문에 그래. 요것 때문에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냐? 같이 모르지. 그런데 왜 그러냐? 여러분이 지금 모르잖아. 목사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인이 누구냐니까. 뭐 기도원에 전도원에 그 기뻐하죠. 그보다 더 기뻐하는 교인이 있어. 에? 어떻게 해요? 아니요. 백날 얘기해도 몰라. 모른다니까. 여러분은 백날 얘기해도 몰라. 그러니 그걸 모르니
여러분이 뭘 알겠어요? 모르지. 에? 몰라? 얘기해봐. 모르잖아. 에? 그거 아까 아니라고 벌써 얘기했어. 에? 그렇지! 가만히 있어봐.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2번 오고 3번 오고 2.5번이요, 그거는. 2.5번. 그러니까,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목사님 마음 이해해주는 사람. 이거는 3번은 아니요, 2.5번. 이거, 그게 기쁘게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보단 이게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목사님 마음을 알아.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 마음을 모르잖아, 지금. 그 목사님 마음을 아는 3번이 뭐냔 말이오? 아니요, 택도 없는 소리요. 그런, 저런 식으로 말하니까 목사님을 모르는 거야. 네. 3번! 잘 들으세요. 깜짝 놀랄 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교인, 자기가 잘 되는 사람.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그것이 그냥 내게 최고 기쁨이요. 아멘. 벌써 목사님 끄덕끄덕끄덕끄덕 하는 거 봐봐. 목사님한테 잘해줄라 말고 너나 잘 되라 그 말이야. 그게 무슨 마음인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야. 왜 목사님 속을 썩이면 안 되느냐? 목사님 속을 썩여서 잘만 된다면 썩히세요. 그런데 목사님 속 썩이는 사람이 잘 될 리가 없기 때문에 속 썩이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기쁘게 하는데 본인이 잘못되면 그것이 뭐가 목사가 기쁘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목사님 식사 대접 한다고 해서 갔더니 막 너무 잘 차려놨어.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먹으려고 보니까 그 집은 그거 한번 대접하려고 다 이제 3일 굶어야 된대. 그러면 그것이 목사에게 기쁨이 되겠어요? 차라리 안 먹고 말지.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자기가 잘 되는 사람.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다. 시작. 자, 이때 또 조심할 게 있어. 아이고, 나 오늘 알았어.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쁨이라는 것만 그려. 나는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지 내가 그거하고는 조금 그 뉘앙스가 달라. 그 뉘앙스가 내가 잘 되는 그것이 주님 떠나서는 잘 될 수가 없어. 주님 안에서. 아멘. 아멘. 주님 안에서 잘 돼야 돼. 주님 안에서. 내가 그거를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알았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지금? 그렇죠? 내가 항상 기뻐하면 누가 좋아? 내가 좋지. 그렇죠? 아, 내가 항상 기뻐하는데 무엇이 하나님이 좋아? 내가 좋지. 그렇죠? 그렇지. 내가 항상 기뻐하면 내가 좋아. 그런데 내가 좋으면 누가 더 좋아?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은 그거를 더 기뻐하셔. 그거를 스바냐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배경을 깔면 여러분이 철저하게 더 얘기할 거 없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용돈을 주면 부모님이 좋아해,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 부모님 좋아하지. 그런데 그 용돈만 주면 좋아하는 게 아니요. 잘 돼서 용돈을 줘야지 좋아하지. 우리 어머니는요, 내가 식모를 살더라도 돈만 갖다 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 어머니를 계모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자식이 막 고생해서 식모 살면서 또 뭐요, 막 어렵게 살면서 돈 벌어다가 주면 그걸 기쁘게 받을 부모가 어디 있어? 속이 막 쓰리지. 맞아요, 틀려요. 예, 그러니까 돈 안 갖다 줘도 좋으니까 어떻게 해? 너나 잘 돼. 그러니까 알기는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 아들이 말이요 탕자가 있잖아. 집 나간 탕자가. 에? 그 형이 있단 말이야. 형 이름이 안 나와서 내가 탱자라고 해줬단 말이야.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편지가 왔어. 목사님, 탱자는 탕자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럼 뭐라고 이름을 지어 이거? 그러면 집이가 지어서 줘봐. 그래서 이거 순종을 아는 불순종은 자식이니까 탕자고 순종은 자식이다. 그래서 이제 순자라고 해봤어 내가. 그러니까 이제 불순종은 자식은 탕자고 순종은 자식이 순종은 자식이라 이 말이야. 순자가. 그랬더니 또 전화 안 올까 싶어. 이 사람아 왜 우리 집사람 얘기를 자꾸 이렇게 했었는가. 이것도 어려워요. 이 참 설교라는 게 어려워. 왜냐면은 나는 한 가지로 얘기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이 다 다르다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 이게 보니까. 어려워. 난 여러분이 뭐 잘 되고 어떻게든 은혜롭게 하기를 바라지만 근데 다 은혜 받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걸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러니까 좀 여러분도 이해로 가야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탕자를 더 사랑할까 탱자 순자를 더 사랑할까. 그러니까 벌써 의견이 나뉘죠. 의견이 벌써 나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할 거라고 생각을 해. 말 잘 듣는 탱자 순자를 더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버지 마음에 들어가 보면 탕자가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잘 들으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될수록 사랑이 더 가는 거예요. 우리 그 장모님이 7남매를 뒀어요. 7남매를. 근데 내가 보면은 참 그 어느 자식 하나 뭐 잘못된 놈 없이 다 잘 됐어요. 아들 넷에 딸이 셋인데 이제 제가 딸 셋 중에 제일 큰 딸이 진숙이고 선숙이고 그 다음에 미숙이야. 그래서 이제 진선미인데 그 벌써 그 초가집이 수준 있는 집이잖아. 그죠? 근데 이제 진숙이는 진실어지. 진숙이니까. 그래가지고는 선생님을 해요. 아주 잘해요. 아주 잘해요. 남편은 교장 선생님이고 우리 처형은 그냥 선생님이고 아주 참 그 부부가 선생님으로 정말 참 이게 내가 봐도 추천하고 싶을 만큼 자랑하고 싶을 만큼 참하게 참 착하게 잘 삽니다. 진실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사람은 선숙이요. 그냥 그렇게 선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처제는 미숙이야. 그 이뻐. 그쪽이 똑같은 자매인데도 그 미숙이는 키가 큰지 몰라. 우리 선숙이는 선하다 보니까 키가 들커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이름대로 이제 거반 이렇게 됐는데 아들이 이제 또 넷 있는데 이제 저 아시아나 조종사도 있고 또 선생님도 있고 그 다음에 포항제철도 다니고 또 군인 이제 또 있고 이렇게 다 잘 됐어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어머니는 뭐 망고 걱정이 없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 중에 조금 어머니가 생각할 때 기우는 듯 하는 아들이 있어. 어머니가 내가 볼 때는 뭐 아무 문제 없어 그래도. 근데 본인은 그래도 거기에 사랑이 다가는 거 있죠. 거기에 사랑이 다가는 거. 왜 자꾸 그 자식을 생각해. 왜 조금 빠진다 이거요 그놈이. 내가 거기서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읽었어.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사랑은 잘했냐 잘못했냐를 초월해서 또 우리 교회에는 애가 염색체 숫자가 잘 안 맞는 애 있죠. 그럼 여러분은 아는 게 뭐예요 도대체? 이 염색체 수가 잘 안 맞는 애가 있어. 그런 애들 보면은 얼굴이 좀 그 다 형제간 같아. 그 희한해. 낳는 건 다 아빠 엄마가 다른데도 그 애들 얼굴 보면 얼굴에서 표가 벌써 딱 나. 이게 그 참 그래. 근데 이제 그 엄마가 고등학교 걔가 이제 3학년 나이에 됐을 때에
우리 아들이 뭐 어느 대학을 가네, 어느 대학을 그 걱정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라고 그러더라고. 에?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하네 못하네 어느 대학을 가네 못 가네 그것만 가지고도 그게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 얘는 대학이고 무엇이고 그냥 없어.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자체가 없어. 그런데 그 엄마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에? 그 엄마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아들을 내 앞서 가게 하옵소서. 저놈을 두고 내가 먼저 가면 안 됩니다. 기도 제목이 우리 자식이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앞세워서 보내고 싶은 그런 자식이 어디 있겠냐마는 근데 그 어머니 기도가 그거예요. 내가 그놈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놈을 먼저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가게 하옵소서. 그게 그 이제 나는 이제 그런 애들 보면은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어. 왜? 산 사람이나 살으라고. 산 사람이나 살으라고. 그런데요, 내가 너무 놀란 건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걔가 소망이에요. 걔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이게 희한해, 이거. 사랑만 들어가면요, 희한한 현상이 생기고요. 사랑이 빠지면요, 또 희한한 현상이 생겨요. 예, 나는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들어간 희한한 현상이 생기시기를 바라요. 아멘. 예, 사랑이 들어간 희한한 현상. 아멘. 아멘. 예, 사랑이 빠져버린 희한한 현상 말고, 사랑이 들어간 희한한 현상. 시작. 사랑이 들어간 희한한 현상. 왜 앞에 건 또 빼먹어? 사랑이 빠진 희한한 현상 말고 사랑이 들어간 희한한 현상. 시작. 사랑이 빠진 희한한 현상 말고 사랑이 들어간 희한한 현상. 그러니까 사랑이 빠지면 사랑이 빠져버리면 사랑이 빠지면은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 사랑이 들어가면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들어가는 걸 플러스라고 그러고 빠지는 걸 마이너스라고 그래. 그러면 가정 부부에게 사랑이 딱 들어가면요, 아이고 깨가 막 쏟아져. 예? 깨 농사를 질 거 없어. 그냥 꼬소와. 뭐 두 눈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그의 두 눈이 되어주리. 두 다리 없어도 괜찮아. 내가 그의 두 다리 되어주리. 그 막 그래.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뭘 모르냐면 그 사랑이 빠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는 덜렁 해놓고는 나중에 이제 후회하지. 내가 미쳤다고. 그거를 세상적 용어로 콩깍지 뒤집어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들어가면 부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사랑이 빠지면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 예? 그래서 사람들이 봐라. 우리는 또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거의 부부가 이혼하는 요인을 따져보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바보 같아. 아이고 에이 좀 뭘 똑바로 알고 살아라. 안 맞는 것은 지금 안 맞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더 안 맞았어. 에? 옛날에는 더 안 맞았어. 근데 그 왜 옛날에는 더 안 맞았는데 문제가 안 됐냐? 뭐가 있었어? 그럼 그러니까 안 맞고 맞고 아무 상관없어. 사랑만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지금은 뭐가 다 걷어졌어, 이제. 사랑이. 그러니까 안 맞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안 맞는 것을 아는 거지. 안 맞기는 옛날에가 더 안 맞았어. 근데 그때는 안 맞아도 문제가 안 된 건 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싫은 게 아니라 내 사랑이 식은 거야, 이 바보야. 알지도 몰라가지고는. 마누라가 싫은 게 아니라 내가 마누라를 향한 사랑이 빠진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에? 그러니까 안 맞아서 이혼한다고 하지 마. 똑바로 얘기해요. 사랑이 식어서 이혼합니다. 그렇게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못 살아요. 알지도 몰라가지고 안 맞는 건 옛날에 더 안 맞았다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는요 깨가 다 쏟아지고 나서 다 빠져가지고 사랑이 식었어요. 그렇게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뭘 모르냐? 이걸 몰라. 뭘? 그 사랑은 식었지만 그 사랑이 나중에 또 살아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보 같아가지고.
그 사랑은 또 싹이 난단 말이야. 깨가 뭐 1년 12달 터는 깨가 어디 있어요? 에? 아 1년 12달 깨 털면 깨값이 왜 비싸겠어? 알지도 몰라가지고 깨는 2-3일 털면 다 쏟아지는 거야. 내년에 농사져서 또 털어야지. 여러분 부부가 1년 12달 사랑하는 부부가 어디 있어? 며칠 털면 사랑 끝나 이제. 내년에 또 농사져야 사랑 또 생기고. 아멘? 아멘. 그럼 알지도 몰라가지고는. 그러니까 절대 이제 안 맞아서 이혼한다는 소리 하지 마라. 뭐가 식어서 이혼한다. 그리고 또 하나 붙여줄게. 우리는 사랑이 식어서 이혼하는데요, 내가 등신이거든요. 왜냐면요, 사랑이 또 생긴다는 걸 모르고 이혼해요. 그렇게 이혼을 해. 알고나 이혼을 하는 말이야. 알고나. 그런데 잘 들어요. 내가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헤어져야 할 99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살아야 된다는 한 가지 이유는 99가지 이유보다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라도 가치가 중요한 거지.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 자살해. 내가 죽어야 할 99가지 이유보다도 살아야 할 한 가지 이유는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똑바로 알고 살아. 알지도 몰라가지고. 네. 자, 그것이 이제 내 몸으로 와봐. 내 몸으로 사랑이 딱 오면요, 세상에 우리 몸은요 세포가 60조개가 있어. 60조개. 몇 개? 세상에 60조개 세포가요, 음식을 딱 먹으면요 영양을 60조개 세포가 똑같이 나눠 먹어. 세상에.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알이야 놀래는데 언제 무식하니까 뭔 말인지를 몰라. 잘 생각을 해봐. 이 영양이 공급될 때 이게 똑같이 공급되니까 살이 똑같이 쪘다 똑같이 빠지지. 만약에 살이 한쪽 볼태기로만 찐다고 해보세요. 영양을 날릴 때 잘못 날려가지고 이쪽으로만 영양을 날렸다고 해봐봐. 그러면 살이 찌면 볼태기가 돌아가 버리잖아. 근데 신기한 게 똑같이 쪘다가 똑같이 빠졌다가. 그게 왜 그래요? 퍼펙트 러브. 완벽한 사랑이 60조개 세포 속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랑이 깨졌다. 이 사랑이 균형이 깨졌다. 그러면 이제 영양의 분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랑의 균형이 딱 깨지면 영양의 분배, 그것이 뭐냐? 암입니다. 암. 암. 그러니까 영양을 60조개 세포가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한쪽에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양을. 위에 암이 생기면 위만 영양을 먹고, 간에 암이 생기면 간에 다 빼먹어 이놈이. 그래가지고 사람은 마르고 저만 살찌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가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는 뭐가 깨진 사람이요? 사랑의 균형이 깨진 사람이야. 이런. 이렇게 정의한 사람이 별로 없어. 그냥 암이라고만 그러지 암을 사랑의 균형이 깨진 사람이라고 누가 얘기하냔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도 막 저만 아는 사람 뭐라고요? 저놈은 하여튼 암적 존재라니까 그러잖아. 저만 알아. 암만. 갖고 저만 계속 먹고 살이 쪄. 갖고 암은 크고 사람은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든 부부든 개인이든 뭐가 완벽하게 작용해야 돼? 할렐루야. 그 사랑이. 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보신다?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잘 되기를 원한단 말이오. 잘 되기를. 자, 그러면 예.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잘하고, 예? 내가 못 돼서 하나님께 못하고, 예. 그러면 뭐 간단하죠. 잘 못 못이니까. 예? 그죠? 예. 자, 잘 못 못. 그런데 나는 잘 됐는데 하나님께는 못하고, 네 번째, 나는 못 됐는데 하나님께는 잘하고. 에? 자,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인생은 항상 네 박자로 봐야 정확하게 나온다 이 말이야. 인생은 네 박자. 자,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몇 번이요? 1번. 그죠? 나도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잘. 이게 최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제일 나쁜 건 뭐요?
못이지. 나도 못되고 하나님께도 못하는 거. 이거 4등이지. 그러면 문제는 나는 잘되고 하나님께 못하는 게 2등이냐? 나는 못됐어도 하나님께 잘하는 게 2등이냐? 그거요. 에? 가만있어 봐. 어떤 게 2번이라고? 그렇지. 이게 2번이고. 그 다음에 이게 3번이요. 그렇죠? 그렇지. 이것은 1, 4, 3, 2. 이것은 누가 점수를 매겼을 때 그래. 그렇지.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점수를 매기면 어떻게 나오냐? 1번이죠. 4등이죠. 하나님은 네가 나한테 못하더라도 너가 잘되라. 이거를 2등으로 치고 나한테 잘하고 네가 못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이거를 3번으로 친다는.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야. 보세요. 나는 1, 4, 3이지만 하나님은 1, 4, 2, 3. 네가 나한테 못해도 좋으니까 너나 잘 되라. 근데 못 오는 놈이 어떻게 잘 되겠어? 그래서 잘잘로 가라는 거예요. 못 오는 놈이 어떻게 잘 돼? 그래서 못으로 가니까 이게 못이 하나도 있으면 안 돼. 그냥 잘잘만 있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아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잘잘. 아, 이게 이제 뭔 말인지를 들어야 이게 알아. 잘잘이 뭐라냐? 있어, 잘잘이라고. 자, 그 잘잘을 이제 성경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을 창세기 2장 8절로 이제 가봐요. 이제 잘잘을 찾아보자 말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죠? 가만 있어봐. 그러니까 뭔 동산? 네, 에덴 동산 아파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으신 사람을 그 지으신 사람이 누구요?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이요? 그런 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요. 그 지으신 사람이 누구요? 아담을 어디 두시고? 거기 두시고. 거기가 어디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살게 하셨어? 그럼 예, 거기 두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가만있어 봐 보기에 뭐하고? 아름답다. 그런 걸 한문으로 딱 한자로 표현하면 뭐요? 미란 말이요. 미 예? 예, 아름다울 미. 예. 개고기 먹을 줄 아냐고 하는 말을 충청도 말로 딱 두 자로 하면 뭐요? 잘 모르지? 예. 그러니까 이 사투리가요 엄청 편리야. 말을 길게 할 거 없어. 예. 너 개고기 먹을 줄 아냐? 이 말을 팍 줄여가지고 두 마디로 개혀? 그러면 됩니다. 간단하잖아, 그지? 어이, 개혀. 그러니까 보기에 아름답고를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요? 미. 그 다음에 보기 아름답고, 그 다음에 먹기에 좋은 먹기에 좋은은 good. 그 말은 good은 영어고, 그거를 한문으로 딱 하면은 선이지. 선 good. 선. 그 다음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 뭔 나무와? 생명나무와. 그렇지. 생명이다. 생명.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는 나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생명. 진리. 진이 있다 이거. 진이. 아이고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진수기, 선수기, 미수기가 있었다 이거.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다? 진선미. 그렇지. 에덴 동산에는 진선미가 있어. 그러니까 아담은 무슨 속에서 살았어? 진선미 속에서 살았어. 진선미 속에서 그 에덴 동산의 뜻이 기쁨의 동산이다. 즐거움의 동산이다. 그래서 행복한 동산인데 행복한 동산에는 뭐가 있다? 진선미가 있다. 진선미. 하나님은 우리가 딱 요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니까 이 진선미가 깨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다시 뭐를 회복해야 돼? 진선미를 회복해야 돼. 진선미. 자, 그러면 이제 그 에덴 동산은 이제 천지 창조했을 때고, 그러면 이제 요새는 지금 동산이지, 그죠? 요새 동산. 지금 이제 무슨 동산? 자, 여기서 이제 지금 동산. 그러면 솔직히 에덴 동산이 좋아요? 지금 동산이 좋아요? 그치? 전부 이쪽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저기가 왜 좋은가? 성경보다 말고 내가 신방을 가봤어. 여기를. 아, 가보고 깜짝 놀란 게 여기를 가봤더니요, 세상에 옷이 한 벌도 없는 거 있죠. 아담과 하와가 빨가벗고 살았어. 옷이라는 것이 없었어. 그냥 빨가벗고. 그 빨가벗고 사는 것이 이상하게 느끼면 벌써 진선미가 없어진 거예요. 죄가 꽉 찬 거예요. 지금 우리 개념으로 에덴 동산을 보면 이상하지만 죄 없는 아담과 하와의 상태에서 에덴 동산은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 때 내식 지금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남식 그때식으로도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제 이해가 좀 됩니까? 그게 생각의 폭을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폭넓게 생각할 줄 알면 그걸 가지고 인생을 들여다보면 인생이 이해 못할 게 없고. 아멘? 그걸. 예, 근데 이제 거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좁은 시각으로만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좁은 시각으로만 보니까. 그러니까 예, 같은 말을 해도 잘 봐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아이, 그럼 그럴 수 있지 하는 거하고, 아유, 그럴 수가 있나? 그런 거하고, 그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다 다르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 사건을 보고, 아이고, 그럴 수 있지. 아, 그럴 수 있나? 그래! 누가 제일 무식한 거요? 에? 에? 누가 제일 무식한 거요? 그래! 이게 무식. 그러나 본인은 막 굉장히 열변을 토해서 하는데, 그게,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설교도요, 참 정말 조심스러운 게요. 어떤 설교가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의 은혜가 안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은혜가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은혜가 안 되고 이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게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에 부작용이 가끔 생기더라니까. 그게 뭐냐면은 난 이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휴가 같은 휴가를 거의 한 번 참 못 갔어요. 에, 그래가지고는 한 번은 우리 딸이 이제 나한테는 어려우니까 말을 못 하고 지 엄마한테 엄마 좀 있으면 이제 우리 다 결혼해서 이제 나갈 텐데 그러면 결혼하면 뭐 아빠도 물론 엄마도 바쁘지만 자기들도 바쁘고 애 낳고 그러면은 또 올 테니까 지네가 시집 가기 전에 우리 가족끼리 한번 이렇게 놀러 간 추억을 좀 갖고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려우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해서 우리 가족끼리 좀 한번 휴가나 뭐 이렇게 해서 추억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대. 그걸 이제 집사람이 아주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아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나온 세월 정말 그냥 나는요 찬송가가 그냥 이런 찬송이 좋아. 그냥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확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막 나는 이런 게 막 은혜로워. 그냥. 그러니까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뭐거나 난 간다 이거요. My way. 그냥 간다. 나의 길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옆에가 안 보이는 거야. 아내도 잘 안 보이고 자식도.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좋은데 어느 부분은. 그래서 내가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막 하다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봤더니요. 잘못했다 하는 말도 마음도 들고 이제 가족도 좀 미안하다 하는 마음도 들고 또 한쪽은 그래. 노아는 방주 짓는데 100년 동안 휴가 한 번 못 가고 했는데 나는 이제 뭐 20몇 년 했으니 그것이 뭐 대수냐 해서 이제 위로도 되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이제 그렇다는 얘기를 내가 이제 설교할 때 했네? 설교할 때 했더니요! 어떤 목사님이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모처럼 휴가를 지금 내가지고 교회에서 허가를 받아서 떠나려고 하는 찰나에 그 설교를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설교 듣기 전에는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휴가 좀 가셔야 된다라고 해서 돈까지 해서 갈 수 있도록 딱 준비를 했는데 그 설교를 딱 듣고 나니까 뭔 휴가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게 은혜가 덜 됩디다 이러니 그러면 내가 또 휴가를 가셔야 됩니다. 때리면 딸꼭딸꼭 가셔야 됩니다. 이래 또 설교가 할 수가 없잖아 이거. 아 이거 그러니까 그 설교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이것이 적용할 때 문제가.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의사가 약 쓰는 것보다 36배는 어려운 것 같아. 왜? 의사는 환자 한 명 놓고 쓰지만 나는 지금 한 명 놓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이 많은 사람을 놓고 이게 무슨 다 똑같긴 합니까? 에? 이게 에? 애들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부흥이면 못 만날 할아버지까지 말이야. 에? 신앙 연조가 똑같습니까? 오늘 처음 세신자부터 평생 예수 믿은 장로님까지. 에? 학력이나 똑같습니까? 지금 국문도 몰라가지고 아예 성경책을 안 들고 오는 할머니부터 그냥 박사님, 교수님까지 그렇게 연조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지식도 다른 이 폭넓은 사람을 놓고 공통점을 찾아서 설교를 자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이 안다면 웬만하면 그냥 이해하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에? 절대 우리 교수님들은 잘 들어요. 교수님들은요 담임 목사 보고 무식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교수님이 무식한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가 좀 허튼 소리를 해도 무식하다고 하면 안 돼. 교수는요 잘 들으세요. 교수는요 똑같은 연령 틀려봐야 두세 살 틀려. 똑같은 연령이 딱 와서 가만히 있으면 지들이 수업료 내고 딱 와서 앉아있어. 그래갖고 다 가르쳐놨더니 또 싹 비키고 다음 파스가 또 싹 들어와. 그러니까 솔직히 강의안 하나 있으면 조금씩 보완해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교수야. 목사는요 청중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설교라면요 부흥사 설교보다 목회자 설교가 더 담백합니다. 진실해요. 왜냐? 부흥사는요 가고 가니까 뻥을 쳐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내가 손해지만 난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솔직히. 그러나 담임 목사는 뻥치면 교인이 금방 아는데 뭐예요. 그렇잖아. 교인이 금방 아는데 뭐.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요 뻥을 칠 수가 없어요. 진실해요. 진실하다는 말은 양념과 미원을 덜 넣었다 그 말. 그러니까 너무 그래가지고 부흥사에 미쳐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은 약간 맛이 그 변질된 사람이에요. 네. 난 정말 내가 여러분 뭐 여기 이렇게 집회를 다녀도 내가 참 누구한테 전화 안 하죠. 왜 은혜 받고 그런 사람을 내가 다 저 수첩에 적어가지고 계속 관리하면 내가 왜 못 얻었어. 어이구 집사님 은혜 아이고 그때 사랑 많이 받았어요 감사해요. 아이고 이세장 집사님 생각나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렇잖아. 부흥 강사가 전화해주고 챙겨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러나 그거는 정확한 목회 윤리로 보면 왜 남의 양에게 관심을 많이 갖냐.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기분이 좋겠어요? 그럼 역으로 우리 누가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간 사람이 자꾸 우리 교인들한테 전화하면 내가 아이고 내가 관리 못 해주는데 당신이 해줘서 고맙네 그러겠어요? 어쩌스까 너네 교인이나 잘 챙겨 인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거를 매너라고 그러는 거예요. 매너. 네, 저는 흠이 하나 있다면 그저 솔직한 게 흠이요. 그러니까 교수님 실력은 좁은 폭에서 깊이 있는 실력이지만 목사님 실력은 깊이는 좀 부족할지라도 넓이가 있는 실력이란다. 그러니까 절대 교수님은 목사님 보고 무식하다고 하면 안 돼. 그거 아셔야 돼요. 왜? 교수는 교수의 은사가 있고 목회자는 목회자 은사가 있지만 솔직히 교수보다 목회자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만큼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보고 무식하다고 하면 안 돼. 또 부흥사가 담임 목사를 무시하면 안 돼. 왜? 담임 목사를 세우려고 왔지 뭐 까분길라고 온 건 아니잖아.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도 십불도 자르는 것도 없는데 자른다고만 하면 안 되지. 혼날 건 혼나고 세울 건 세우고 그냥 나는 흠이 하나 있다면 솔직한 게 흠이야.